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은 마약 밀반입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세관이 마약 검거의 8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런 만큼 이 밀반입을 막기 위한 장비도 점점 첨단화되고 있는데요. 옷에 숨긴 마약을 2초 만에 찾아내는 장비가 인천공항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신변 검색기. 한 남성이 통과하자 복부와 허벅지에 빨간 점이 표시됩니다. 옷을 들춰 확인해보니 몸에 붙인 마약이 드러납니다. 몸에 숨긴 마약을 찾아내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입니다. 마약 밀반입 적발까지 걸린 시간은 단 2, 3초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 석대를 시범 운영했는데 올해는 전국 주요 공항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심이 된다면 밀리미터파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러면 2초만 있으면 마약을 몸에 차고 있을 경우, 신변 외부에 차고 있는 경우는 거의 뭐 다 적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입한 열화상 카메라. 마스크를 쓴 남성이 카메라 앞에 서자 온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은 채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게 되면 화면의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 의심 물질을 소지하면 화면의 색이 확실히 변하게 됩니다. 마약을 숨긴 부위의 온도만 다르게 측정되는 점을 이용해 밀반입을 적발하는 겁니다. 그동안 직접 신체를 수색하거나 엑스레이 방식의 보디 스캐너를 사용했지만 여기서 오는 승객 불편과 부작용도 덜게 됐습니다. 카메라를 지나가는 사람의 이제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여행객이 좀 우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그러면 또 검사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이렇게 첨단 기기를 동원해 마약 단속에 나선 건 마약 밀수가 대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마약 밀수 단속 현황을 보면 704건에 769kg이 적발됐습니다. 2022년보다 건수는 줄었는데 반입되는 양은 늘어난 겁니다. 하루 평균 2kg이 넘는 양으로 6만 6천 명 이상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적발되는 사례도 비대면인 국제우편이 가장 많았지만 특히 여행자 밀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여행객이 늘면서 지난해 여행자를 통해 반입된 마약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을 신체 내부에 은닉해 들어오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빠르면 다음 달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희입니다.